작심을 하셨으면 오늘까지만 버티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월 뭐 한 3일쯤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아요.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좀 하루틀 차이가 날 수도 예.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작심을 하고 나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3일째죠. 그렇죠. 뭔가 3일쯤 하면은 되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그 기분이 살짝 든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때 여기서 아 오늘 하루 좀 쉬어가도 돼라고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딱 끝나는 거죠. 네, 여러분 운동 나가시던 분들 지금 1월 1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뭐 근데 1월 1일은 당연히 휴일이었을 테니까 네. 2일, 3일 한 4일까지 이제 헬스장만 나가신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딱 쉬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안 나가게 되고 보통 한 3개월 끊고 그렇게 초반 3일 나가고 안 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태반이죠. 네. 그렇게 이상하게 돈을 벌죠 헬스장은. 예, 그렇죠. 그 부자, 유령들을 네, 통해서 부자인데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네. 유령들을 통해서 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또 좀 오래된 헬스장 우리 옛날에 제 동료가 저쪽 광진구 쪽에다가 네네. 헬스장을 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도모해 봤는데 그 헬스장도 작심 3일이더라고요. 그런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없어져 땡긴 다음에 네. 3개월이 또 없어져. 1년치 그거를 네. 엄청나게 할인하고 땡긴 다음에 먹튀를 해버리는 네.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작심 3일. 그거는 작심 아예 3일 헬스장. 3개월을 하려고 작심을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나는 3개월을 하고 먹고 튈 거야. 막 이런 작심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또 새해 이 계획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무리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1월에는 계획 세우지 않는 걸로 예. 2월에도 세우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게 구정까지 약간 체험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차피 약간 이게 의지가 확 이렇게 또 어그러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구정 지나고 나면은 2월 또 정신없이 짧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3월부터 찬찬히 그때부터 이제 새해 계획을 그렇죠. 세우고 시작하시는 것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예. 괜히 1, 2월에 몰아가고 힘 다 쓴 다음에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예. 3월부터 천천히 하시길 네, 이번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200대 한정판 깁슨 오. 커스텀샵 2017 파이어버드 커스텀 모델입니다. 425만 6천 원의 커스텀샵 다운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파이어버드 모델입니다. 이름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막 불을 뿜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애초에 파이어버드라는 게 불새도 아니죠. 불새가 아니죠. 네, 네. 파이어버드는 종달새. 종달새입니다. 그렇죠. 좀 그렇죠. 좀 네. 조폭 종달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종달새 중에 좀 센 거. 네. 네. 문신을 쫙 했네. 네, 그렇습니다. 파이어버드는 그리고 또 이름과 달리 블루스 기타라는 사실을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네. 해주셨죠. 사운드가 되게 빈티지합니다. 네. 네, 전장 113cm, 두께 38mm, 12플랫 뒷둘레 78mm, 바디 마호가니 4개, 원피스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4개, 리치라이트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 나인피스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나인피스가 아니죠. 네. 머신헤드는 미니 그로버 머신헤드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역시 깁슨 특유의 629mm 네. 24.75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490R 498T 픽업 세트고요 2 볼륨 2 턴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그리고 니트로 셀룰로스 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거울이네요 거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빛이네요. 무게를 한번 해볼까요? 무게를 이게 좀 묵직해요. 파이어버드가 크고 그런데 이번 건 좀 묵직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어봤던 걸로 그냥 예상 한 3.8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는 뭐 기타 대충 보면은 예측이 네. 가능해졌죠. 이렇게 저는 3.83. 저 88. 아 8388. 네. 이게 새해부터 좀 느긋하게 하려고 하는데 확 달려 탄탄해요, 확 달려드는데. 왜? 72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83이 가깝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3.72 네. 지금 우리 이제 뭐 제가 이번에 무게대전을 통해 가지고 케이블을 18만원어치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패널분들도 이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그래도 열심히 무게를 재다 보면 연말에 한 20만원 상당의 무허가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이제 열심히 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또 이번에 그 김길도루님이 네. 그 오셨잖아요. 네. 2000회 그 특집 방송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은 본명이 김길도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본명이 성우 씨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라틴어로 바꿨더니 뭐, 길도르라는 뭐 단어가 있더라 해갖고 길도르 킴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올해는 또 다양한 그런 또 그 산정 시스템을 또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도 우리 그 그래프까지 네
작년에 그 마지막 그래프 보고 진짜 저희가 혀를 내둘렀었는데 너무 과하게 하진 마시고요. 네. 그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하시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한번 해보세요, 네. 김길도님.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비트코인 색깔이네요. 예. 비트코인을 형상화하면 꼭 금색으로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팬더 클린톤인데 아주 부드럽네요, 이거. 그렇죠, 미들이 넉넉하니 부드러운 사운드. 파이어버드 특유의 빈티지한 풍성함이죠. 아유, 좋다. 네. 맛이 알 클린톤이고요. 마샬에도 굉장히 진한 느낌이 나죠. 참 달짝지근한 게 종달새 같네요. 아 그런가요? 종달새 치고 좀 많이 먹은 느낌 안 드나요? 좀 나이 먹은 치가.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좋네요. 마샬 클리, 마샬 게임. 아이고, 저는 아주 이 진득한 소리가 마음에 듭니다. 고급스러워. 네. 이게 아무래도 커스텀샵이라서 네. 좀 더 그 소리가 더 풍성하고 더 뭐랄까 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네, 그래. 사운드 좋네요, 정말. 네. 사운드를 이제 뭐야? 반주에다 묻혔.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근데 네. 게인량을 지금 그렇게 높게 설정해 놓은 것도 7인데 네. 약간 그 하이게인의 성향이 조금 더 있어요. 네,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인의 가능성이 좀 더 역가가 높은 느낌이 있죠. 그 원피스 마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를 해서 네. 날개를 붙였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나인피스 막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나가면서 게인이 새나 그 틈으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쭉 번요. 네, 그렇죠. 약간 좀 더 락기타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이제 빈티지 딱 성향을 갖고 있는 파이어버드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락기타네, 이거 블루스 예, 기타입니다 예. 이랬는데 이거는 오히려 들었을 때 락기타 같다라는 느낌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예. 되게 미들 풍성한 예, 그리고 딱 깊은 유 락기타. 생긴 것도 이게 바인딩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근사해요. 네, 맞습니다. 근사한 근사요. 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좀 고가구 같은 느낌이라면 예, 이런 커스텀 샵에 이런 까맣고 골드 들어간 이 느낌은 확실히 좀 근사하고 진짜 느낌 자체가 웅장하고 좀 네. 뭐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현대적으로 딱한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정말 이제 시청자 안주평도 2000회를 드릴 날이 머지 않았네요. 1991화 아이바네즈의 RGAIX6FMT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모델명이 도대체 뭐냐 저희가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독터 쉬님 RGA는 시리즈, IX는 에보니 지판, 6은 6현, FM은 플레이 메이플, T는 트레몰로랍니다. 뭐 알겠는데 RGA 시리즈 알겠는데 IX가 왜 에보니 지판인 거죠? 그렇게 뭐 정했나? 그러니까 E도 없고 무슨 지판 뭐 핑거보드 F도 뭐 없고 블랙에 B도 없고 뭐.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X가 앞뒤 연결 없이 혼자 있으면 디럭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FD FM은 S 시리즈의 IX 에보니 지판, 그리고 무슨 6 6은 6현, FD는 디마지오 픽업, FM 플레이 메이플 탑인 것 같습니다. 네, 픽스드 브릿지는 FX를 쓰고 던컨 픽업은 D를 사용하고요. 몇 개의 모델을 영어의 여는 법칙이랑 국외 음화가 있어. 막. 네, 디마지오 픽업을 FD로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FD? 네. 이건 왜일까요? 풀 디마지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약자인 경우도 있고 약자가 아닌 그냥 암호인 경우도 있고 정말 모르겠네요. 어쨌든 독터씨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이걸 기억해서 나중에 또 들려드리기는 또 힘들 것 같으니까 어쨌든 IX가 에보니 지판이라는 건 좀 기억할 수 있을 예. 것 같네요. 네, 독터씨님 다음에도 또 아이바네즈 저희가 모델명 헷갈려 할 때 밑에 또 댓글 달아주시면 메이플 정말... 지판은 뭐였을까? IY? 그건 또 없어요. 네. 얘기가 없어요. 네. 뭐 독터씨님 일단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달아주시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이구, 아주 잘 되는 것 같네요. 선생님부터 이 한 줄 평을 약자로 드릴까요? IX IXZU 말이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임금님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곤룡포 아니야? 곤룡포? 곤룡포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뭐 금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입은 꾀꼬리. 그런 거. 예. 아 곤룡포 맞네요. 이거. 아 곤룡포. 예. 곤룡포 입은 꾀꼬리. 예. 알겠습니다. 조폭이라 그러게 좀 너무 한 거예요. 그렇죠. 왕꾀꼬리 왕꾀꼬리. 예. 왕꾀꼬리. 네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 좋다. 예. 미들이 이제 풍성한 그런 상황에서 하이게인이 딱 열려버리니까 이게 거기서 뭔가 그 사운드 업그레이드가 쭉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기름이 절로. 네. 그래서 저는 파이어버드 프리미엄 에디션 게인 부스트 팩 이렇게 그렇죠. 네. 약간 이걸 줄여서 FB 네. 파이어버드 FB 프리미엄 P? 에디션 PE 그다음에 그 게인 부스트 GB 네. 게인 부스트 에디션 GBE GBE FB 그래서 줄여서 IX 이렇게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오늘 파이어워드 커스텀 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올해는 좋은 깁슨들, 비싼 깁슨들이 많이 나오는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왕중한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작년에는 가성비 좋은 예, 예. 미니 페달들이 득세를 했던 한 해였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 고가의 커스텀 모델들이 또 탑기어에 또 올라가는 것을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대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도 저거마다 해마다 네. 탑기어가 그래도 기조가 바뀌는 항상 바뀌어요. 네. 베이스였다가 그냥 일렉 저기 뭐 팬더가 커스텀샵을 쫙 올리는 해도 있었고 네. 이번에는 베일톤이 그냥 쓸어버렸고 네. 이렇게 매해매해 이런 기조가 바뀌는 것도 참 저희 입장에서 즐거운 일이죠. 그 어떻게 난 기타로만 이렇게 뭐 하루는 팬더 하루는 깁슨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역시 시청자분들이 참 똑똑하신지 아니면 네. 트렌드를 잘 따라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몇? 바로 네 바로 425만 6천원을 바로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저기 또 커스텀샵 모델들이 들비하게 딱 늘어서 있습니다. 다 전부 다 곤룡포를 입고 있고요. 네.
네, 이 골룡포를 입은 이 모델들이 또 어떤 사운드를 또 내줄지, 이 정달새와 같은 기조를 가져갈지, 아니면 또 개개 그 개별 기타마다 또 다른 그런 걸 네. 보여줄지 기대가 또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커스텀 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